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시 대응 정책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원 판결의 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 코로나19 울산시민 방역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울산시민 방역의 날 운영에 대한 운영입니다. 지난 15일 대구 경북 지역이 전례 없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래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어 재난대책본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는 확진자 추이가 그나마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도권의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한치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사회에 잠재된 감염원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불평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19 울산 시민 방역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상 범위는 우리 시와 구군, 청사, 전 공공기관, 버스와 기차역, 대중교통시설, 병원, 의료복지시설, 대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 대형 유통마트 등을 총망라하며 사무실과 회의실 등 실내 소독과 방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해당 근무자들이 방역에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일손이 모자란 곳은 직장 민방위대 167개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방역에는 핸드폰, 집기, 가구, 문고리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이 주로 소독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방역의 주된 의미는 한 달 1시에 울산 전역의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감염원을 일시에 박멸하고 시차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시의 이번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떨어진 소비심리를 회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경기를 회복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생존을 위한 추경입니다. 이번 긴급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863억 원과 지방재정법상 편성하였습니다.
해야 할 코로나19 이외 국가에서 기지원한 예산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재원은 국고보조금 769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기금 2억 원, 시비 163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56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35억 원, 지역경기 활성화에 532억 원,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 863억 원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27억 원과 예비비 2억 원, 대협력기금 2억 원 등 31억 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증 전담병원 운영, 방역활동, 물품 구입 등에 활용하였으며 대구 경북의 어려운 상황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18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8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엑스레이 장비 지원 5억 원, 코로나19 전문 의료 일용 인력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300억 원, 융자 지원 2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 원 지원 예산 10억 5천만 원, 지역기업 공공 조달 판매 판로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울산페이 2천억 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을 위해 240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추가 지원 268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지급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1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114억 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의회와 협의해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에서 추가 보완 편성할 것입니다. 추경 예산 외에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금 및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공연업, 꽃집, 식당 등에 대하여는 기부금 시무회를 통해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재정정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1의 핵심은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울산 시민 방역의 날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시민 여러분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각계 각층의 시민과 일선 현장에서 방역 및 치료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하루빨리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함께 해주실 뭐 예산 담당관님이나 실국장님 앞에 같이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확인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네, 울산전열의 이기환 기자입니다. 네. 정부 추경이 이번에 우리 울산시 추경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2회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이고, 또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정부 추경을 기다렸다가, 시의회에 우리 추경 예산안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출하려고 보니, 4월 말이 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는 생각으로 시의회와 협의 끝에 두 번으로 갈라서 우선 정부 추경에 지금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짤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한번 시의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4월 26일부터 개최되는 그 임시회의에서 또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두 번으로 가르게 된 것입니다. 예. 네, 다른 질문 계신 기자분 없으십니까? 또? 네. 예. 최정환 기자님. 네, 경상일보 최정환 기자입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분이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되게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900억 넘게 해가지고 투입하는데 효과가 사실 얼마나 보는지 무수시 밀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사실 예. 그 재정적 역량이 되는지 좀 지금 4월 후반부에 있을 추가 경정 예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한 700억 가까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까지 하면 17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이어서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조금 더 이렇게 감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번째로 여기 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의 상품권 네. 그리고 아동 양육 부분도 상품권인데 그건 전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 이제 총선이 한 달 채 안 남은 시점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는 되긴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긴급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예, 자칫 이게 잡아놓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이 예산이 그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잘 적용이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이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면서 총선을 의식을 한 정말 누구만큼도 그걸 의식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런 또 생각도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에도 지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을 오늘 아마 다루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 사태가
심각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서 정말 총선을 염두에 둘 그런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통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우리 담당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품권이 아니라 원무지 상품권과 우리 울산 지역자랑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보급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소득 지원과 동시에 그런 소득이 지역 내 경비순환으로 돌아가서 소상공인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지급은 지역자랑 상품권이나 원무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네.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기 필요하다면 지방채발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2천억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더 여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담당. 아, 네. 그 수와 관계로 답변해 주신 분은 저 좌측으로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예, 예산 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 한도는 2,590억입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저희 600억 정도의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현재 저희 그 1,225억, 그러니까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그 중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채 발행한도는 2,590억이고, 그 중에, 일반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1,225억입니다. 그 중에 600억 정도가 지금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나머지 잔여 한도가 62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좀 길어지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유영진 기자님. 아니, MBC 유영진 기자입니다. 그 울산페이 2,000억을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일단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2,000억을 다 구매를 해주셔야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이 구매를 하셨지만 정립해놓고 사용하지 못한다 않는다면 또 효과를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 여러 가지 방책에 대해서 네, 우리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이 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추가 발행 2,000억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지역 차량 상품권을 대대적인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울산에 대한 발행분은 3월에서 6월까지 이제 특별 발행분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한해서 저희가 할인율을 10% 이제 한정을 해서 조기에 좀 그 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에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충전 한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 한도도 좀 높여서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정립해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정립이 되면은 그것이 지역 내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 아쉬운데요, 저. 네. 예, 마지막 제수사항 있어요. 아, 예,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네. 그 아동양육 한시 추가 지원 268억원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쿠폰이 23억원인데 이게 그 지원을 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재난기본소득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좀 구별할 수 있는 뭐 그런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예,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저희 그 아동양육 그 한시 지원은 재난기본소득하고는 일개로 국가에서 전해 국기도 내놓은 사업입니다. 예산입니다. 저희 그 17세 미만 아동 67,196명에게 4개월간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공익 참여자가 한 9,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것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5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오늘은 박용락 문화예술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종교
그런 얘기 됐습니다. 3월 17일자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울산대 병원에 15명, 울산 노인병원에 3명, 19명 입원 중이고 오늘 울산 입원 환자가 퇴원해서 모두 신경이 퇴원했고 또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하여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성별, 연령대별, 부분별 발생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19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15번, 21번 확진자분들은 여전히 어렵게 진료받고 있고 오늘 발생한 확진자는 물론 나머지 분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확진 29번 인적 상황입니다. 여성이고 만 30주년의 폐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 남부이고 가족사항은 남편이 있습니다. 3월 16일 중국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됐고 오늘 9시에 양성으로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최초 증상은 3월 17일이고 이날 근무 동안 체온이 37.3도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동선 등은 역학 조사 중이고 조사가 완료된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울산 환자 2번 여성분이 2월 24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10번째 퇴원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사무실 방역을 할 기준 분명입니다. 시장께서도 강조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구 중앙부처 6개 부처 32명의 사무실 근무자, 실내 근무자가 확진자로 판정된 등 실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실외, 야외, 오픈된 공간, 개방된 공간의 방역을 집중했지만 정작 내 사무실, 내 가정에 대한 방역이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울산시민 방역을 가로 기준 운영합니다. 평소 자주 접하고 자주 사용하는 개인 플랫폼 방역부터 시작해서 전화기, 컴퓨터 자판기, 회의탁자, 의자 등을 소독해라 세정제를 묻힌 수분으로 닦고 청소하고 방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영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실내에서 사람들이 어디 손이 자주 많이 가는 접촉 표면을 자주 평소 닦아주는 것이 소독의 최우선이라고 강조해봤습니다. 종교단체 추진 사항 부분은 방송락 문화실 과장께서 상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9 부분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130명에 15만 6,296명이고 사망자는 6,388명입니다. 중국에 이어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8,420명이고 사망자는 81명입니다. 3월 14일 107명 세상 숫자 있고 3월 15일 76명, 3월 16일 74명, 3월 17일 금일 84명으로 2차 숫자로 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중 대구 공급이 7,267명으로 87.3%를 차지하고 대구가 2,098명, 경북이 1,129명입니다. 대구 경북도 3월 14일 68명에서 3월 15일 45명, 3월 16일 42명, 3월 17일 금일 37명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격리 중 식구는 해제가 격리 해제가 신명입니다. 접촉자 65명이 격리 중이고 333명이 해제되었습니다.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 5,575명 중 5,465명이 검출을 받고 검사 중인 사람은 110명입니다. 34명은 농도 감시 중이고 140명이 해제되었습니다. 13개 선별진료소 지정의 검출 건수는 신천지 관리분들, 한질진료소, 발열, 눈통, 호흡기 증상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어 사상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집중종사자 조치사항은 유동철 국진무구중책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보통 매주 수요일 17일 울산 방문에 분명히 되어서
임호준 쌍인국회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대응 사항 이거는 관동남부장 사장께서 설명해주겠습니다. 11페이지 미당 수동 사례입니다. 물총기, 공급, 공급 조정, 단내, 해산, 각종 민간단체, 공사단체 팀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스크 운동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약국, 우체국 등을 통해 시민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마스크 보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병 등에서 건장한 사람은 맨 마스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건 마스크는 어르신께,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 약자에게 양보하고 건강한 사람은 맨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철 과장님께서 설명이요, 유근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박용각 문화재청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인구정책 과장입니다. 고위험군 집중종사자 조치사항 3월 17일자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73명에 대한 고위험군 종사자 명단을 입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2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 없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비고에 한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3월 16일 날 중소본으로부터 고위험군 제외자 명단으로 내려온 분입니다. 그래서 총 21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 51명에 대한 검사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미 음성으로 나오신 분이 45명, 검사 중 4분 그렇습니다. 비고에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은 신천지 교육생이 아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화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 두 분은 일단 저희가 중수본에다가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검사가 마무리됐고요. 다시도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좀 검사의 소극적인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분들은 우리 울산시 신천지 지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쪽에서 저거 좀 나셨습니다. 다행히 마무리 잘 될 것 같고 내일 검사 중에 가면 네 분만 음성으로 나오게 된다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매주 수요일 날 17시에 울산시민 방역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울산관 내 공공기관, 기업체 그리고 전 가족 모두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시기는 3월 18일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17시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울산관 내 공공기관, 기업체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방법은 세정제를 묻힌 전이나 수분으로 이렇게 내 주변을 닦는 소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이렇게 세균이 많이 묻은 부분이 휴대폰이나 변기 등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을 청결히 함으로 해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 과장 박용남입니다. 종교단체 관련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혜 교회 그 집단 감염 사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 교회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시민들이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독교 그 연합회 그 25개 교단별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저희 그 일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640개 중에서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이 470개의 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는 저희들이 그 한 180개 톱수는 교회는 예배를 취소로 했고 한 40회 정도 280개 교회는 주 1회 정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는 주 1회라도 예배를 하고 있고 전체 중단한 거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뭐 교회 예배를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종교단체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또 다시 한번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그 참여 좀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그 PC방하고 노래방 합해가지고 14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제 날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라. 가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 내용으로 보면은 그 들어오시는 분들 이용자 명부를 갖다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온다든지 PC방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 발생됐을 경우에 역학조사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든지 뭐 위생물품 비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독 및 환기 요구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한 2,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이렇게 다 됐고 저희들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38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33개는 비폐쇄가 완료가 됐고요. 5개의 소는 그 숙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는 못하고 일반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제시의 김은일 의장입니다. 그 29번 그 확진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이 지금 중국 소별 지교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확진을 받으신 건지, 그러면 시안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확진 검사를 받은 첫 사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필리핀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편도 동행했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럼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예. 먼저 29번 확진자에 대한 이분은 이제 남부 거주자이신데 이제 그 선별 진료소는 중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중부 보건소하고 동부 보건소가 지금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첫 확진자인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아마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을 한 그 확진자가 아마 처음인지 아닌지는 지금 파악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그 처음에 이제 그 필리핀 여행을 갔다 온 여행역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줬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 여행을 갔다 온 이유를 가지고 이제 악플에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업무차 이제 필리핀을 다녀온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걸 정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행을 갔다 온 건 아닌 건 맞고 업무차 이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게 필리핀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건지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이런 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시에 이제 신증역학조사단들이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대략적인 그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시사포커스 김대수 기자입니다. 그 종교단체 대응 상황 보고에서요, 그 문광부에서 PC방과 노래방 전수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부산시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구분해서 읍면동 지구들하고 그래도 합쳐하면 문화부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PC방이 836개 자 PC방이 증정하겠습니다. 585개 노래방이 836개 총 1421개소입니다. 이걸 5개 구분에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내려가면 또 읍면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또 하루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는 큰 인력상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조사하라고 일일이 다니겠지만 1차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나면은 계속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할지 문광부에서 일단은 별도 지침은 없고 일단은 전수 조사를 해라 그렇게만 내려봤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들이 공원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전수 조사 끝난 업체를 또 조사해야 되느냐 끝나고 나면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니 예방이 목적이니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그 일회성 그 조사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게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서 이걸 갖다가 한 번만 조사하라는 것인지 매일 가서 전체를 다 조사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정이 단둔대로 조사를 해라 이런 겁니다. 유시 조정기자입니다. 부산 첫 해외 방문자가 확진자 나왔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방문이 심해지면서 이번 사례가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여행 신혼여행 다녀온 부부가 관련자에 한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울산 가서 일주일 뒤에 반영이 있다는 혹시 해외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명단이나 뭐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하는 것을 좀 구성하실 수 있는지. 예, 처음에는 그 중국 안에서 오신 분들도 입국을 또 그 절차를 또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해외 여행 중이나 그 사업자 그 입국하시는 분들에서 대해서 특별히 아마 검역 절차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단을 저희 자치단체에 아마 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저를 보면은 저희를 파악해서 뭐 격리하자 격리하고 능동 감시하자 능동 감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